잘생긴 거 알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SBS의 아들이네. 공부머리가 절대 안 돼서요. 너네도 불구하고 이분이 꽤 잘했다. 내 남자로. 케미 맛집임. 스브스의 스타가 직접 인터뷰하는 스토뷰. 드라마에 대한 딥한 이야기부터 TMI까지. 어디서 말한 적 없는 사내 맞선의 솔직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윤섭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내 맞선의 강태무 역할을 맡은 안윤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무라고 합니다. 나에 대해 알게 해줄게요. 맡으신 캐릭터는 뭐 이러이러한 캐릭터다를 세 가지로 말씀해주세요. 완벽주의자, 푸드컴퍼니 대표, 맞선남. 얼굴 천재! 얼굴 천재! 첫 번째 질문. 지금 떨리시나요? 떨리진 않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 안윤섭. 김대정입니다. 네, 저희는 내년 사내 맞선을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좀 이게 오해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전 그날 떤 게 아닙니다. 떤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서 좀 부자연스러웠던 거지. 그게 떤 거야. 그래요? 그랬나 봅니다, 그럼. 딴따라의 진우, 서른이지만 17입니다의 유찬, 낭만다터 김사부2의 우진, 홍천기의 하람, 사내 맞선 태무까지 벌써 다섯 작품을 SBS와 함께하고 있는데, SBS의 아들이네. 이 중 가장 액차게 가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전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강태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프로 낯가림러에 대한 그 별명에 인정을 하시는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지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사내 맞선 출연진들과 친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그러니까 아직도 안 친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안 친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좀 상대적일 수 있어서 저는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치. 이제 좀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자신 있으면 열어보아라.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이 대사는 너무 오글거렸다고 생각하는 대사가 있다면 그 오글거림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제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다방면으로 잘합니다. 네, 촬영 진행은 해야 되니까 이제 철판을 깔고 네, 세무스럽게 했고요. 저 오빠 극복하는 법 알아요. 네. 오빠가 해놓고 오빠가 오빠 심장을 부여줘봐요. 아 맞아요. 제가 제 대사를 치고 제가 심풍을 합니다. 결혼합시다. 강태무를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사내 맞선에서 접했는데 우리 넷 중에 제일 다방면으로 잘하는 남자잖아요. 네. 안효섭이 강태무보다 난 이걸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강태무보다? 강태무 뛰어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태무는 맞아. 소박하다? 아, 소박함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시청자들이 꼭 알아챘으면 하는 디테일이 있다면? 이 태무가 뭔가 언짢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특정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 아니 그거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지금. 얼굴 천재 역할을 맡았는데 어머 본인이 잘생긴 거 알고 계시는지. 저는 강태무 역할을 맡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알아야 할 시기예요. 요즘 인기 있는 질문인데 나와 나의 애인과 나의 친구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깻잎 장아찌를 못 떼고 있어. 자 이런 거죠. 저랑 세정 씨랑 사귀는 사이에서 민규 씨가 이제 못 떼고 있는 거예요. 15분째. 15분째. 이제 거기서 세정 씨가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제 못 떼고 있는 거예요. 15분째. 15분째. 이제 거기서 세정 씨가 떼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효섭은 아무 생각이 없지만 태무는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태무라면은 아마 질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태무는 딱 한마디 할 것 같아. 나 뭐 하는 거야? 태무라면 지우푸드 식품에서 깻잎을 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질투심을 뽑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하이라면? 하이라면 내가 봤을 땐 그냥 두 장 먹어. 맞는 것 같아.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는 땡땡땡땡이다. 다섯 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미 맛집임. 사내 맞선이라는 게 어쨌든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해프닝들을 통해서 그런 재미 요소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정 씨, 사내 맞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인사 한번 주시죠. 안녕하세요. SBS 사내 맞선 시나리 역을 맡은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극은 시작됐고 멋지게 연기해보자 시나리. 본인이 맡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세 가지로. 무한 긍정녀. 먹는 게 제일 좋아. 영설 사랑해. 아, 나도 사랑해 김수배야. 케미 맛집임. 1년 만에 드라마 컴백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은?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재밌게 찍은 만큼 재밌는 결과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은 좀 있겠지만 큰 걱정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 있는 부분은 오빠가 말한 것처럼 일단 배우들 간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 그거는 자신 있고요. 하리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부캐와 본캐를 연기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부캐를 본캐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더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부캐도 하리이기 때문에 어리숙하면서도 그래도 꽤 귀엽게 잘 넘어갔네 하는 그 모습이 금이처럼 보일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리와 세정이의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면? 명문대를 나온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요. 끈기가 훨씬 넘쳐납니다. 저는 공부머리가 절대 안 돼서요. 그게 다릅니다. 공부머리 빼고는 다 좀 잘 맞는다. 네, 싱크가 좀 잘 좋다. 네, 그럼 춤과 노래, 연기까지 모두 섭렵한 만능 아티스트 김세정 배우.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자신 있는 걸 뽑으라고 하면 아직은 노래 쪽인 것 같고요. 끝나고 듣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했다. 들을 것 같아요. 야오, 사랑해. 사랑해. 케미 맛집임. 극중 하리처럼 친구 대신에 맞선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어떻게 파토를 낼 것인지. 일단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파토를 안 내고 싶을 것 같아요. 내 남자로. 일단 눈 맞은 거 내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 김세정 배우가 제안하는 사내 맞선 팀의 유쾌한 시청률 공략이 있다면? 일단은 원하는 시청률은 15%? 그러면 크게 15% 넘으면 그러면 다 같이 꽃길 가실래요? 어, 좋아요. 다 같이? 응. 좋아요. 이 드라마를 봐야 될 이유는 땡땡땡땡땡이다. 봄이 왔잖아. 봄이 왔기 때문에 분명 옆자리가 허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 한구석에 허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드라마 보면서 꽉꽉꽉꽉 채워나가는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럼 하리 버전, 금이 버전으로 드라마 홍보가 가능할까요?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봄에 맞게 저희 사내 맞선 곧 방영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2년 흑호랑이 해가 앙 밝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쳤다, 흥재. 지금 우리 남친한테 뭐 하는 거야? 맞선 너무 싫어요. 아치랑이 사랑해. 사랑에 듬뿍 빠져버렸네. 바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스브스의 스타가 직접 인터뷰하는 스터뷰. 드라마에 대한 딥한 이야기부터 TMI까지 어디서 말한 적 없는 사내 맞선의 솔직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사내 맞선에서 차성훈 역을 맡은 김민규입니다. 그쪽이 진영서 씨라고요? 제가 맡은 차성훈은 어떠어떠한 캐릭터입니다. 세 가지 해시태그로 말씀해주세요. 초변남, 반전 매력, 운동남. 반전 매력이라고 하면 무슨 어떤 매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풍겨지는 이미지가 반듯하고 좀 귀염귀염한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외적인 좀 남자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했었고, 그리고 영서와의 뭐 뒤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제가 생각한 좀 반전 매력이지 않나. 대형견이 말을 하면 김민규라더라 라는 댓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닮았어? 이게 풍겨진 이미지인 네. 것 같아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멍멍? 멍멍? 제 포장해 주는 것 같아. 드라마 속 다양한 캐릭터들과의 케미를 보여줄 예정인데 가장 의외의 케미를 꼽는다면? 남자들의 또 브로맨스가 또 케미가 생각하지 못했던 케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태훈이랑. 저희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뭔가 혼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맞네. 너무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어딜 또 많이 돌아다녀요. 아니 내 남친 좀 그만. 저 지금 우리 남친이랑 그만.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김민규 씨가 다양한 작품 하면서 또 OST도 직접 부르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요? 만약에 산에 맞선 OST를 민규 씨가 부른다면 어떤 느낌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신나는 것보단 발라드류를 부르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산에 맞선의 OST로 된다면 영서와의 로맨스가 있는 그런 씬들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테마곡을 말하는 거죠? 우리 커플 테마곡? 우리 커플 테마곡. 아, 정말. 사랑에 듬뿍 빠져버렸네. 질 수 없잖아요, 오빠. 나와야지. 효섭 씨랑 세정 씨가 다 해서 부담스러운 질문일 거예요. 이 드라마를 다섯 글자로 추천, 소개한다면?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는 미쳤다, 꿀잼. 오! 태모가 말한 케미도 진짜 미쳤고요. 세정 씨가 얘기한 설렘 가득하고 이런 또 그런 것들도 미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조합해졌을 때 너무 꿀잼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합니다. 일단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에서 진영서 역할을 맡은 설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맞선 시장에서 은퇴할 수 있게 그 신들린 연기 딱 한 번만 더 해줘. 캐릭터에 맞는 해시태그 세 가지 쏙쏙쏙 얘기해주세요. 돌직구, 걸크러쉬, 의리 혹은 사랑. 아~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 기가 막힌다. 뭐가 기가 막혀? 케미 맛집임. 의리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는 사람 아이예요. 산의 맞선과는 다르게 영서는 자만추를 추구하는 아이고요. 재벌인 거에 비해서 그런 티를 내지 않고 검소하게 다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걸크러쉬, 사랑 혹은 의리? 뭐였죠? 뭐였죠? 돌직구. 그래요, 돌직구. 이 설이나 씨의 첫 SBS 작품인데 감회가 어떠한지? 첫 SBS 드라마를 산에 맞선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랑 잘 맞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2017 이후 김세정 배우와 5년 만의 만남인데 그동안 각자 가장 성장한 것이 있다면? 네, 세정이랑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감사하게도 서로 너무 위치도 많이 바뀌었고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그런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은 기회로 서로 너무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어서 이게 전 너무 제일 좋아요. 그냥 감사해요. 김세정이 신하리라는 것에. 저희 산에 맞선 드라마 남녀 커플이고요. 계속 우리가 케미 얘기를 했는데 남남 케미, 여여 케미가 기가 막혀요. 걸크러쉬 전문 배우 설이나 영서도 당당한 매력이 터지는 캐릭터인데 지금까지 연기한 캐릭터와는 좀 다른 영서만의 특이점이 있는지. 아, 진영서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한 게 사랑하는 남자한테 계속 직진하는 그 모습? 하리가 맨날 당해요, 뒤에서. 그거를 다 이제 캐리해주는 그런 멋진 의리가 진짜 멋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더 멋있게 보이는 이유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처음 나가는 맞선, 영서와 인하는 각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선에 나갈까? 맞선이 들어오면 영서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 안 나갈 것 같고요. 제 성격상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봤을 뿐더러 맞선
너무 싫어요. 사내 맞선 드라마는 너무 사랑하죠. 자,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를 다섯 글자로 네, 표현해 주세요. 아찔한 사랑. 아? 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아찔한 설렘을 느끼고 싶은 분들 사내 맞선으로 빠져드십시오. 다 솔직했던 거 같은데? 잠깐만. 영서 씨가 됐네요. 축하해요. 아, 우와, 귀여워. 잠깐. 네, 여러분, 스톱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SBS 월화 드라마 사내 맞서는 월요일 밤 10시 첫 방송됩니다. 짠!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